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만화가 기현팔사입니다. 10월 22일이세요. 84년생. 10월 22일. 이름이? 김희민. 이 사람은 사실은 초년에는 진짜 정직하고 외골수고 융통성이 없을 만큼 진실한 남자. 또 많이 변했네. 근데 이 사람은 지금 3-4년 전만 해도 스쳐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무지였는데 지금은 얼굴을 들어가 보면은 얼굴 속에 자기 얼굴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사주예요.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. 그래서 이 사람 사주가 사실은 작년 2019년 11월 달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올해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승승장구로 뭐 3월도 4월도 5월도 6월도 7월도 8월도 계속 이제 줄기가 나무의 줄기가 이제 물이 차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순이 계속 나오는 사주예요.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사람이 막힘이 없고 이제 꽃이 피우는 사주죠. 고비도 많고 사연도 많은 사주네. 2022년? 2021년? 2022년? 결혼도 그때 하겠네. 결혼 내년에? 예. 앞으로 이 사람 2년 안에 결혼합니다. 일반 사람이 아니고 방송인하고 결혼하겠는데 예.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답답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 진실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네. 이제 사람은 진짜 진실한 남자야. 얼굴이 굉장히 그 순수성, 또 가슴도 순수성, 생각하는 것도 순수성이야. 근데 좀 외골수지. 융통성이 없지. 제가 볼 때는 2년 안에 이 사람 결혼합니다.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한 사람도 있고.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? 사람. 이 사람이 굉장히 의심도 많고 누구 잘 믿지도 않는 스타일이고 그러면서도 의외로 자기가 한번 밀고 믿으면 누구 말도 안 듣는 스타일이야. 외골수. 근데 올해 2020년, 2021년은 정말 돈으로 사람 조심. 돈과 금전과 사람을 조심하면은 이 사람은 뭐 안 좋은 일은 없습니다. 그것만 조심한다면.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남한테 엄청나게 뭐 베풀고 퍼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면서도 자기가 작은 것을 받고 작은 것을 자기가 그 마음에 감사한 것이 있으면 꼭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손재수가 따라요. 그래서 그것만 없다면 괜찮습니다. 이 사람이 올해 양력으로 7, 8, 9월 참 좋네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 박나래 씨 사정을 넣어서 이분이랑 좀 궁합 한번 혹시 봐주실 수 있어요? 박나래 씨는 지금 어떻게 돼요? 85년생이시고요. 85? 네. 10월 25일생이세요. 10월 25일이요. 사주 좋다. 기한파사의 궁합이 좀 궁합으로는 너무 좋죠. 왜 그러냐? 요 기한 씨는 금이에요. 네. 해중금. 네. 바닷속에 금이란 말이지. 네. 근데 이 박나래 씨는 사주가 대해수야, 물이야. 네. 그러면 금은 물이 없어. 수는 금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 물과 수는 궁합으로는 찰떡궁합이지. 정말 둘이 한다면 엄청 좋죠. 의외로 또 두 사람이 좋은 기운이 많이 있네요.